매각 기일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입찰한다고 그랬죠. 맞나요? 자, 그리고 입찰을 법률 용어로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매수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좋아요. 딱 처리됐습니다. 법률 용어로 뭐라 그랬죠? 최고가 매수 신고라고 얘기했죠. 낙찰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에요.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서 입찰하는 방법에 앞서서 입찰에도 여러가지 제도와 방법이 있어요. 제도와 방법이 있다고요. 자, 매각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알고 가야 되니까. 자, 매각의 방법. 경매를 매각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번째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요. 호가 제도가 있고요. 입찰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요. 입찰제. 자, 입찰 제도는 또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기일 입찰가요? 기간 입찰로 나눠져요. 기일 입찰은 또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세요? 하루에 1회 입찰 제도와 하루에 2회 입찰 제도로 나눠집니다. 자, 설명할게요. 7번 보세요. 매각의 방법. 호가제와 입찰제로 나눠준다 그랬죠. 호가제는 뭐냐면요. 여기 앞에 호자가 부를 호자예요. 입으로 부른다고요. 나 얼마 쓸게요. 나 얼마 쓸게요. 이게 과거에는 호가제도로 경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과거에는 경매가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이유가 이 호가제일 때는요. 아, 조폭들이 나타난다. 조폭들이 나타나갖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입 잘못 눌리면 얼마 금액 이상 쓰면 나 가만히 안 있어 하면 무섭잖아요. 인간이.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러니까 이호가제일 때는요. 경매가 굉장히 폐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호가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입찰제만 사용한다. 입찰제에서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어요. 기간입찰 간단해요. 가끔씩 한 번씩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입찰표 4. 그리고 1월 30일 날 너네들이 낸 입찰표를 전부 다 개찰해서 누가 낙찰됐는지 발표해줄게. 이게 기간입찰제란 말이에요. 저도 그 한 2년 전 이제 기간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은 게 하나 있는데 기간입찰의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을 두고서 입찰표를 한 번에 받아서 발표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기일입찰에는 하루에 1회 하는 것이 있고 하루에 2회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경매의 법정에 공부 안 하고 가신 분들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루에 왜 두 번을 하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뭐냐면요. 과거에는 이제는 잘 안 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사건을 분할해서. 왜 그랬냐면은 법원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경매 사건상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완전 막 도깨비 시장 같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에 오전에 사람들을 한 번에 불러서 한 번으로 끝내는 입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경매를 한다고 하면은 매각의 방법 중에서 당연히 입찰제고요. 호가제는 아니니까. 기일입찰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2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1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입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7번 보세요. 자, 법원은 몇 시까지 가야 될까요? 제가 마음에 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요. 사건 번호 정합니다. 2015 타경에 1, 2, 3, 4 사건에 내가 입찰을 하고 싶어요. 법원이 몇 시에 가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경매정보지 보면은 아침 10시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좋아요. 10시까지 가세요. 10시까지 법원에 가시고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10시에 법원에 가시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경매 법정 앞에서 게시판부터 보시고요. 게시판을 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면 은행에 가서 입찰 보증금을 인출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게시판을 왜 보냐? 게시판을 왜 볼까요? 게시판을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로 확인하기 위해서냐면은
첫 번째, 변경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 지하의 여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법원에 가면 게시판에 나와 있던 변경 또는 취하된 사건 목록 다 적어놨어요. 이거를 보고 혹시나 내가 이찰 해야 될 사건이 변경되진 않았는지 취하가 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묻고 싶죠. 변경은 뭐고 취하가 뭔지 그것부터 말해라. 변경은요 기일 변경이에요. 기일을 연기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찰 안 하겠죠. 원래 오늘이었지만 취하는요 채무자가 나의 채무를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경매를 진행시키면 안 되잖아. 돈을 갚았으니까.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유무를 꼭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 목록에 내 사건 번호가 적혀 있으면 입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이 보통 법원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또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개쪽이에요, 개쪽. 사람들 다 모인다 앞에서 경매 법정에서 나는 좋다고 이제 난 낙찰 받을 거야 하고 서 있다. 근데 집행관이 얘기를 해요. 홍기통지 앞으로 좀 나와보라고. 당신이 낸 거 맞냐고. 이거 오늘 진행 안 해요. 앞에 안 봤어요? 이러면 앞에서 되게 쪽팔려요. 그쵸? 그래서 꼭 보셔야 되고, 조금 이제 경매를 한다는 사람들은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이제 일반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 뭐 우리 옥창 적을게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니까 어차피. 들어가셔서, 내 사건을 검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문건 접수 및 잘 들으세요. 송달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 하면은 이 접수 내역이 먼저 첫 번째로 보일 거예요. 이 접수 내역에 2차의 전날 보시는 거예요. 2차의 전날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채권자 누구누구 기일 연기 신청서 접수 무슨 말이에요? 변경 신청한 거라면요 다음날 99.9% 변경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경매를 정말 아는 사람은 법원에 안 가죠. 전날 확인하고 때려 치는 거예요. 이거 변경되고 다시 진행되려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뭐 보통 다음 달,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진행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쭉 지켜보고 있다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른 걸 찾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취하도 마찬가지예요. 취하 신청서 접수되어 있습니다. 전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으면 입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인터넷 통해서 변경이나 취하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좋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확인하는 거 미리. 이거는 사실 가끔씩 저희 회사 직원들도 실수는 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입찰 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하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는요, 이것도 역사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 2002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에 국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 7월 1일 이후로 신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신법을 보고 민사집행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리고 국법은요 민사소송법이에요. 민사소송법일 때는요 입찰을 할 때 말이죠.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 있죠. 여기에 10%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입찰할 때 보증금으로.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 7월 1일 이 이후로부터 이때로부터는 우리가 입찰 금액이 10%가 아니고 최저 입찰 금액의 10%를 넣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요 경매가 한번 떨어질 때 2억짜리 아파트가 감정가 100% 한번 경매가 진행되겠죠. 근데 누가 시세에서 하고 싶겠어요? 감정가가 시세라고 적으자고요. 누가 시세에서 하고 싶겠어요? 경매라는 이유가 뭔데? 자, 예를 들어 한번 20% 유찰이 된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약 30일 뒤에 다시 날짜를 정해서 20% 적감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20% 적감시켰으면 얼마예요? 네,
1억 6천에 다시 경매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80%에. 이때 보자고요. 이게 최저 입찰가예요. 1억 6천 밑으로 못 적어요. 최소한 1억 6천 이상으로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기준, 이걸 1억 6천을 기준으로 해서 10%면 얼마죠? 1,600만 원 아닌가요? 맞나요? 이걸 입찰 보증금으로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찰 보증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보통 은행에 가면요, 법원에 가, 법원 은행이 가면요, 신한은행 아니면은 우리은행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들어가셔서 한 장짜리 수표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출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유의하셔야 될 게, 개촉 단원지 10을 치면은 1,600만 원을 만원짜리로 받는다던가 이러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왜냐면은 그 봉투에 다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나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 제가 집행관이에요. 판사예요. 내 사건의 개차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입찰 보증금 확인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넣는지. 다 한 장짜리 수표로 딱 보는데 나 혼자 1,6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집행관이 이걸 쉬고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겠죠. 굉장히 짜증납니다. 나도 민망해지고. 그래서 한 장짜리 수표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주거리은행이 신한은행이 아니고 우리은행이 아니라면은 미리 아무 은행에서나 인출해 놓으세요.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최저 입찰가의 10%로 준비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입찰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여러분들이 아침 10시 도착을 해가지고 약 10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이 게시판 확인을 하고요. 입찰 보증금도 인출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간이 10시 한 30분 되었다고 해보자고요. 10시 30분부터 입찰표를 나눠주기 시작을 해요. 오케이? 10시 30분부터 입찰표를 나눠주기 시작하고 평균적으로 법원마다 11시 한 20분? 20분에서 한 40분까지 입찰표를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개찰을 하기 시작하고요. 꺼내서 열어갖고 전부 다 정리한다는 소리예요. 개찰한다는 소리가. 자, 이때 입찰표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 자,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여기가 법원 입구라고 두고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법원 입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정면으로 맨 앞에 집행관이 앉아있고요. 집행관. 그 옆에 직원들이 앉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탁자 하나를 두고서 이렇게 서류들이 올라가 있고 직원 한 명이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여기는 해서 우리 그 투표하러 가보셨죠? 그럼 투표하는 기표소 있죠? 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천 열고 들어가면, 예, 여기도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타인이 보지 않도록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시 30분이 땡 되는 순간 여기에 서류들이 놓여져 있다?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씩 가지고 오면 돼요. 무슨 서류일까? 실패한 건데요? 무슨 소리일까요? 자, 첫 번째 입찰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입찰 보증금 봉투가 있을 것이고요. 소봉투예요. 돈봉투 크기 있죠?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대봉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임장이 있을 텐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입찰표에는요, 내가 입찰할, 응찰할 금액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찰 보증금 넣는다고 그랬죠. 내가 얼마 넣는지도 보증금을 적는
적는 란이 있고요. 그 외에 기본적인 양식에 맞춰서 적는 공간이 있어요. 기본 양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이름은 뭔지, 입찰자의 주민번호 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것들 다 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적고 나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요. 이때 내가 대리 입찰, 누군가를 대리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 박도장 찍으면 된다고요. 도장을 찍고요. 입찰 보증금 봉투에 뭐 넣어야 되겠어요? 예. 보증금 한 장짜리 수표 인출한 거 있죠? 그걸 집어넣고 또 도장 찍어야 될 곳? 도장 찍고 마지막에 이 대봉투에 이 두 가지 서류를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대봉투에도 적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입찰하는지 뭐 2015 타경에 뭐 123도 사건 번호 적고 뭐 성함 적고 그리고 뭐 도장 찍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 적었으면은 이 대봉투에 다 들어간 거죠. 이 두 가지가 이걸 가지고 추가로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는 거예요. 신분증. 오케이? 그러면 이것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이 대봉투랑 이 두 개를 들고 걸어가요. 걸어가서 보통 이 집행관 옆에 있는 직원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제출을 하게 되면 집행관이 이 대봉투를 받은 다음에 대봉투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지 않겠어요? 그쵸? 대봉투를 받은 다음에 바로 여기에 도장 하나 꽝 찍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할 거예요. 맞는지 얼굴 한번. 그리고 여기를 쫙 찢어요. 여기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 남겠죠? 예? 이것만 남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 이 밑에 부분은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아, 그 입찰 통에.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이거 왜 주지 하고 갖다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폐차했을 때 떨어졌을 때 뭐 받아야 돼요? 보증금 돌려받아야죠. 그때 이걸 제출해야지 내 봉투를 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거 버리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 그리고 대리 입찰일 때는요. 자, 똑같이 입찰표 갖고 오고 입찰 보증금 봉투도 갖고 오고요. 대봉투도 갖고 오는데 또 하나가 추가된다? 여기서 뭐냐면 대리 입찰일 때 위임장 하나 더 갖고 와야 돼요. 여기 옆에 있어요. 같이 위임장 갖고 오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또 준비해야 될 거 하나가 본인의 인감 증명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위임장에는 본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요. 본인의 인감 보장 지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리는 신부름하는 사람이겠죠. 예, 대리인의 뭐 막도장이면 돼요. 막도장. 그리고 대리는 또 신분증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 적혀있죠. 그대로 신분증. 이렇게 돼서 이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도 같이 대봉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뭐 넣나요? 입찰표, 입찰 보증금 봉투, 위임장, 인감 증명서. 전부 다 대봉투에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갖고 가는 거예요. 또 신분증 제출해야 되겠죠. 대리는 누구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아니요, 대리인의 신분증. 오케이? 그래서 지금 칠판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실제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뭐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 옥상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두 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옆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 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고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두 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관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관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두 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두 배 수익, 두 배 수익 이상도 가능해요. 세 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두 배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홀로 두 배 수익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또 우리 옥션에서 활용할 만한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 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두 배 수익의 과정을 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죠. 수수료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공동투자를 가게 되면은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보통의 비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부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을 제가 보장한다고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악의 변수가 와도 내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 난 최소한 본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수수료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쳐 드리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데서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투자 참여하시면요, 이 참여한 이 멤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려요.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기술들은. 그래서 나로드베 수익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경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상담 서비스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도 있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료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볼 때,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 무료의 전제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우리 옥션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 제 강의만큼, 제 웹툰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